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개최됩니다. 자, 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로 논의가 됐던 의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세계의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에는 어떤 주요 의제가 논의될 것이고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다보스 포럼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그것을 한번 힌트를 얻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살펴보자면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는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라 불리는 이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정재계 인사 3천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을 비롯해서 몇몇 고위 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과거의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로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그리고 이런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불균형, 그리고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있었다면, 이제 2016년이 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 회복세가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서 신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자, 먼저 2016년은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시기라면은 2017년 올해는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호무역지, 트럼프노믹스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제외하더라도 G20 국가들의 무역 제한 조치 건수가 2009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역 분쟁 상황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죠. 브렉시트와 트럼프노믹스, 이탈 리브 이런 것들처럼 경제적인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국가들은 어떻게 공조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성향의 정당들이 최근 부상하게 되면서 유럽연합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최근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뭐 폭풍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했던 것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재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주요 의제가 마치 제각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 의제를 관통하는 한 가지의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효율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로봇과 이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혹은 일자리가 이동하게 되죠. 이런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불확실성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보호무역주의에서는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데 이런 무역 분쟁 심화되는 상황을 책임지고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리더가 필요하고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다음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퓰리즘은 사실 불평등 심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입니다. 이런 반발을 어떻게 하면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고요. 또 기후변화와 폭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 이것도 역시 소통 부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함으로써, 어떻게 소통함으로써 우리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렇게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주요 의제를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의제는 그래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어떻게든 경제를 한번 회복시켜보자라는 것이 논의가 됐었던 것이고요. 2016년에는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자는 거였습니다. 이제 2017년이 되니까 신성장 동력도 찾았고 경제 회복도 어느 정도 이 궤도에 올라서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보자는 것이 바로 2017년의 다보스 포럼 주요 의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그 2017년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 것인지 바로 정치 변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